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거 고기랑 같이 먹으려고 고기는 이거 뭐지? 시즈닝? 시즈닝 해놨고 그리고 쭈꾸미 짜파게티 합니다. 일명 쭈파게티. 그다음 친구는 요리하고 저는 씻으러 가려고요. 여기는 슬라이딩 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고 여기가 저의 욕실인데요. 이쪽에는 저의 샤워템들이 있어요. 진짜 샴푸는 요즘에 진짜 잘 쓰는 거는 아로마티카도 진짜 잘 쓰고 라보에치도 잘 쓰고 요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헤드스파 세븐이라는 건데 이모네 집 갔다가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서 지금 쟁여놨고 얼마나 많이 쟁여놨는지 요거 헤드스파 세븐은 알차게 쓰고 있어요. 욕실들 보면 상부장으로 많이 달려있는데 저는 상부장이 싫어가지고 밑에 하부장으로 달았는데 하부장이 수납이 더 좋아가지고 저는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리모델링 미스로 얘네들이 좀 잘못 달아가지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틈이 생기게끔 정말 어쩔 수 없지. 화장은 안 했지만 오늘 저녁에는 나이트 케어다 보니까 세정력이랑 그리고 피부결 같이 관리해줄게요.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라시엘르의 곡물 클렌징 오일이에요. 얘는 제가 진짜 엄청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봤어요. 지금 요 정도?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는 제가 세정력도 많이 보고 피부결도 케어를 하거든요. 인중이랑 그리고 턱은 특히나 예민하다 보니까 턱에는 롤링을 두세 번 정도 더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천연 오일이다 보니까 깔끔한 세정력도 마음에 들었고 안에 식물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클렌징 오일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부들부들하면서도 세정력 또한 같이 잡은 게 느껴져요. 40초 정도 얼굴에 유화 과정 거치고 그리고 물기 묻혀가지고 부들부들하게 얼굴에 사용을 해줄게요. 옆에 뾰루지가 올라왔는데 이런 뾰루지 위에 또 지나가도 피부가 민감하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세안을 1차로 하고 나서는 코 부분에 있는 거를 살살살살살하고 한 번 더 녹여서 코끝에 보면 약간 그 몽실몽실하게 나오거든요? 피지들이? 피지를 한 번 더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미온수로 한 번 더 씻어줘요. 세안까지 하고 나왔고 요즘에 제가 나름 또 관리를 하는 중이라고 요즘에 모공에 관심이 많거든요. 모공에 이런 피지들이랑 블랙헤드를 없애느라 관심이 많아서 저 클렌징 오일은 제가 봄 때부터 테스트를 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도 잘 쓰고 있고 다른 제품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오일리함은 적어가지고 만족도는 조금 더 높았어요. 그리고 저는 에어샷까지 써줍니다. 세안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살짝 지나가주면서 써줄게요. 단기간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디바이스는 아니고 좀 꾸준히 써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모공 크기나 이게 보이는 블랙헤드는 확 줄긴 줄었거든요. 저거 클렌징 오일 같이 써주고 노폐물 한번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에어샷까지 써주면 만족도는 조금 더 높은 느낌? 요즘에는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모공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해주고 모공 팩까지 가끔 해주고 있어요. 나는 졸였어. 아, 졸였어. 졸여가지고 양념 다 배게 하고 어이구 고생했네. 잘 먹겠습니다. 지금도 혀에 남아서 없어지지 않아. 저 내일은 아침에 투쿨포스쿨 카카오 쇼핑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항상 방송 전날에는 큐시트 바탕으로 제가 따로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해서 방송 날에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저렇게 3천만 원 긁으면 어떡해요? 자기도 저럴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지금 저 사람 생각 상상이잖아. 나도 저런 상상일 것 같아. 호텔 스위트룸에서 영상 찍는 거 고민하는 거. 여러분 아침이에요. 아 진짜 너무 졸리다. 아침 오전 5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이제 클렌징 해주고 아침에 씻고 화장 다 하고 일하러 가려고요. 오늘 아침에는 카카오 방송이 있어가지고 아침 7시까지 판교로 갑니다. 아침에 라시엘 곡물 클렌징 오일 사용을 해줄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세안 어떤 걸로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침에도 클렌징 오일 가끔 쓰긴 하거든요. 매일 쓸 때도 있기도 하고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보기도 하는데 이 라시엘은 진짜 솔직하게 제가 봄부터 지금까지 테스트를 꾹쭉 거쳤어요.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다른 유튜버분이 쓰는 거 보고서 관심이 많이 갔거든요. 과연 이게 내 피부에도 맞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랑 성분 구성이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 진짜 좋은 클렌징 오일은 이게 메이크업을 지우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피지를 지우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피지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 클렌징 오일을 잘만 써도 피부 컨디션이 확 좋아지니까 저는 아침에 써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테스트 기간을 진짜 오랫동안 거치고 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이거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마음에 들긴 했어요.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좋은 게 피지 컨트롤하기 좋은 게 클렌징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피지 제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잘만 써도 다가오는 여름철에 피지 고민 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아침에는 무거운 클렌징보다는 가벼운 클렌징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만 1차 세안 가볍게 끝내주고 아침에는 너무 무거운 거 쓰면 답답하기도 해서 클렌징 오일로 가볍게 문지르면서 붓기도 빼주고 그리고 아침에 피지 컨트롤 해주면 하루 종일 메이크업 상태도 잘 유지를 할수 있어서 저는 아침에 피부 관리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엄청 영양감 있는 제품들을 바르다 보니까 아침에 클렌징을 너무 라이트한 걸 쓰게 되면 이밤 사이에 찌꺼기들이랑 그리고 먼지들이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도 저는 좀 꼼꼼하게 클렌징을 하는 편이에요. 아침 클렌징이 진짜 진짜 중요해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저처럼 해보셔도 괜찮아요.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경락도 받았잖아요. 얼굴에 통하는 림프절이라는 게 있어요. 클렌징 오일로 눈 앞머리 쪽부터 눈 아래쪽 돌려주고 페이스라인이랑 광대라인 지나서 이귀 뒤쪽으로 쭉 빼주면 얼굴 전체에 있는 림프절을 통하기 때문에 붓기가 진짜 쭉쭉 빠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EWG 그린 등급이거든요? 안에 전성분도 체크를 했는데 그리고 안에 식물 유래 성분이라서 혹시 클렌징 오일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분들은 전성분이랑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아침에 혈액순환만 잘 시켜줘도 붓기도 빠지고 클렌징도 할수 있고 굿. 이렇게 먼저 세안해주고 이 정도 1차 세안만 해주고 저는 바로 메이크업 하거든요? 카카오 도착해서 가고 있어. 7시 10분까지. 오늘은 지각 아니지롱. 네. 눈부셔서 뭐 보이지도 않네. 걱정 안 된다. 바로 이제 출근했어요? 왔습니다. 지쳤지? 점심이에요. 비우드랑 쿠키.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일하다가 6시라서 퇴근하고 오늘 저녁에는 또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 갑니다.
지금 일어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피곤해. 화장도 다 망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퇴근하고 솔미랑, 솔미 남자친구님이랑, 제 남자친구랑, 저랑 오마카세 먹으러 갑니다. 아, 너무 늦었어. 막혀. 여러분, 저 오늘 긴 하루 다 마치고 이제 방금 집에 왔어요.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하고 아침 5시쯤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녁 10시쯤 됐거든요. 몇 시냐? 10시 반이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 클렌징하고 나이트 케어까지 하고 진짜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이제 저는 또 씻어야 되니까 오늘 저는 메이크업 엄청 진하게 했거든요. 속눈썹도 붙이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애교살도 채우고 틴트도 바르고 오늘 깔끔하게 메이크업 지워줄게요. 오늘 저녁에도 라시엘레 곡물 클렌징 오일 사용을 해줄 거고요. 깔끔하게 메이크업도 제거를 시켜줘야 되고 노폐물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하루 종일 제가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찌꺼기랑 바깥에 먼지랑 피지랑 땀이랑 섞여서 얼마나 더럽겠어요. 모공을 쫀쫀하게 잡아주는 안티세범 P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티세범 P라는 성분은 제가 화장품 제조할 때 배운 성분인데 이 성분이 모공을 타이트닝을 잡아주다 보니까 혹시라도 늘어진 모공이나 여름철에 피지,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요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모공과 피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려요. 저는 눈은 리벤아이 리무버 따로 사용하지 않고 클렌징 오일로만 지워주고 있어요. 속눈썹도 인조 속눈썹으로 붙여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깔끔한 세정력이 가장 먼저예요. 일단 오늘 붙인 속눈썹들 볼 수가 있죠. 클렌징 단계에서는 미온수로 한 번 더 유화 과정 거쳐주고 립까지 더 깔끔하게 제거시켜줄게요. 화장품을 고를 때 특히나 이 클렌징 오일은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모공, 피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클렌징 오일을 선택을 하는데 안에 유익있게 봐야 되는 게 천연 오일을 썼냐 안 썼냐 이거를 잘 체크해보시면 좋거든요. 속눈썹 뭐 다 떨어지네. 어머. 이렇게 막 붙였던 애들 다 떨어지고 있어. 저는 처음에 클렌징 오일 쓸 때 쓸 줄 몰라서 그냥 바로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물기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쓰는 방법은 먼저 물기 없는 손에서 두세 번 정도 저처럼 펌핑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얼굴 전체에 롤링 시켜주고 그다음에 미온수로 얼굴 다시 한번 롤링을 시켜줘서 유화 과정을 꼭 잘 거쳐야 돼요. 지금 먼저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 써줬고 클렌징 오일 쓸 때 저 리벤아이 리무버 안 쓰고 오일로만 유화 과정 거쳐가지고 세정해줬거든요. 지금 속눈썹 다 떨어지고 안쪽에 점막도 깔끔하게 지워진 거 볼 수가 있고 저는 증정용으로 같이 나가는 라시엘레 엔자이모트 스크럽 파우더 워시 얘로 오늘 저녁에는 2차 세안 해줄게요. 1차 세안만 할 때도 있고 2차 세안을 해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도 오랫동안 하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좀 답답해서 2차 세안으로 이렇게 곡물 파우더 써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피부 위에 있는 각질이랑 그 노폐물 찌꺼기를 제거해주는데 괜찮아요. 손에다가 덜면 거품이 오돌도돌하게 올라오거든요. 저는 주로 해주는 데가 코 옆에 있는 화이트 헤드랑 블랙 헤드 그리고 턱 끝에 있는 아직 묵은 각질들을 살짝씩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묵은 각질 있으면 화장이 잘 안 먹고 쉽게 들뜨고 건조해지는데 특히 턱 옆이랑 그리고 인중 옆에까지 좀 깔끔하게 2차 세안을 해줄게요. 저는 제가 각질 제거를 잘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순하게 할 수 있는 각질 제거, 뭔가 데일리 각질 제거 좋아한다고 해서 영상에서도 이것저것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세안할 때는 이런 가루 타입 써보시면 부들부들하게 세안 단계에서부터 케어를 할 수 있어서 괜찮고요.
평소에 블랙헤드가 고민이셨던 분들한테는 이 클렌징 오일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솔직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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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거 이거 파우더 워시도 진짜 괜찮거든요. 파우더 워시만 따로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오히려 쓰고 나면 피부결 부드러움이나 전체적인 만족도가 파우더 워시도 정말 높았는데 얘는 증정용으로 같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혹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증정용으로 먼저 만나보고 괜찮으면 저는 본품까지도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테스트로 지금까지 써보고 있었지만 클렌징 오일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걸 같이 썼을 때 이 시너지 궁합이 훨씬 더 높게 올라오더라고요. 클렌징 오일만으로 솔직히 좀 부족했었던 부분을 딱 파우더 워시가 잡아주다 보니까 두 개 같이 썼을 때 이 찰떡궁합이 훨씬 만족스럽고 뭐 모닝케어에는 파우더 워시 써도 나이트케어에는 클렌징 오일 써도 되고 두 개를 같이 써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 까끌까끌거리는 느낌 하나 없이 완전 맨들맨들하게 피부결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거 진짜 곡물 워시는 써보면 알겠지만 이거 쓰고 나면 뭔가 피부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달라요. 저는 요즘에 피부결 케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이거 좀 중요한 날 앞두고 있는데 옆쪽에 이렇게 뾰루지가 한두 개 올라와가지고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해요. 이렇게 클렌징까지 해줬고요. 수소원까지 하고 나왔고 오늘은 짧고 굵게 나이트 케어 해볼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빠르게 굵게 하고 빨리 자야겠어요. 하루가 너무 기네요. 토너 패드는 아드망의 베르가못 포 클리어링 패드. 제가 요즘 모공에 관심이 많고 피부결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모공 피치 컨트롤 할 수 있는 요거 아드망 먼저 써주고 겨울이나 날씨가 추울 때는 저는 건성이라서 요거 모이스처를 정말 잘 썼거든요.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지고 저도 이렇게 모공이 점점 넓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여름철에는 요거 베르가못이 손이 잘 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근근 귀 뒤에랑 목 뒤에가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 뒤랑 그리고 귀 뒤까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레벨 2 저녁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써주는 거는 넘버즈인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 써줄게요. 이거 차프로도 많이 쓰는데 오늘처럼 메이크업 오래 하고 피부 컨디션이 딱 봐도 떨어진 게 보이잖아요. 이런 날에는 저는 토너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저처럼 조금 빠르게 케어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차프 위에다가 잘 보고 있어요? 저희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하와이 가려고 결정하고 나서 숙소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블로그 같은 데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카페 가입하려면 댓글 10개랑 출석 3회랑 그리고 가입인사를 적어 가입인사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입인사랑 또 댓글 다느라 좀 바빠가지고 남자친구가 하와이 책을 샀어요.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해요. 열심히 하거라. 요가 하러 가야 돼. 요가? 하와이까지 가서요? 크루즈. 크루즈? 오, 피부 아주 그냥 광이 반딱반딱해. 그치? 우와 피부 엄청 좋다. 그치? 아 근데 이거 내일모레 촬영인데 여기 두 개 생겼어. 얼굴도 이틀 뒤 촬영인데 낮에 바르고 자야지. 자전거 일주 할래요? 아 하와이를 자전거를 타고 다 돌아다닌다고? 그럼 하와이 전체를 다 자전거를 추천 코스도 있다 그럼? 자전거 추천 코스요? 아니 드라이브 이거는 드라이브? 그리고 이렇게 붉은 곳 위에다가는 요거 쓰면 끝나지롱.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나츠. 저 거의 다 써가지고 기역자를 지금 꺾어서 쓰고 있거든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지금 짜내서 쓰고 있는데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 쓱쓱 올려서 턱까지 쓱쓱 올려서 얼굴 이렇게 뿔긋뿔긋한 부분에 살짝살짝 올려주고 끝낼게요. 이렇게 하면 끝!